예쁘게도 가봤는데 일본 요코하마의 한 가정집에서 들려오는 서툰 한국어. 설명을 잘 못했고, 요코하마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마츠 미레이 양의 목소리입니다. 할아버지뿐이 아닙니다. 중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벌써 3년 넘게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고마츠 미레이 양.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직접 한글로 대본을 쓰고 고쳤습니다. 지금은 방문이 쉽지 않아 더 그리운 한국으로 떠났던 가족여행에서의 경험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전차에 만난 오지이상이 저의 이모토가 오나카가 아파서 体調が 悪いのを 察してくれて 자신이 座っていた 優先席を 譲ってくれたりとか 途中で 乗ってきた 親子 の方も心配してくださって薬をくれたりとか助けてもらった経験をぜひスピーチでみんな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応募しました。 한국 문화원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10년이 넘은 한국어 대회.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5천여 개 중 단 300여 곳에서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 그런 와중에 온라인으로 전환이라니. 주최 측은 행여나 지원자 부족으로 취소되진 않을지 걱정도 있었다는데요. 오히려 학생들의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참가했습니다. 전혜원 선생님 역시 고등학교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매년 아이들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SNS 같은 데를 보면서 SNS 한국의 문화 같은 그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자신들의 발음이나 인터네이션에 대해서 자신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에도 그 자신감으로 많이 참가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禍ではあっても韓国に対するその文化の広がりとか若者の韓国への興味がすごく強まって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매일 말하기를 연습한 녹음 파일을 선생님에게 보내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한 지도 한 달째. 학교에서도 고마츠 양은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리허설을 해보며 실전처럼 연습합니다. 이번 대회는 말하기 부문과 연극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말하기 부문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음, 표현력 등 참가자의 전달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때문에 대본을 계속 연습하면서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발음, 억양 등을 계속해 확인합니다. 온라인 지원 영상을 보고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자리. 고마츠 양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나라를 저어랑 따뜻한 마음으로 한일우호에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한 고마츠 미레이 양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最優秀賞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スピーチの大会にたくさんの人に先生とかお母さんとか友達とかに支えてもらって出場できたことがすごくいい経験にな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내년도 스피치 大会に出て頑張っていきたいです。 고마츠 양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해 한일 관계의 가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풀려 언제든 서로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